안녕하세요, 로잉카보입니다. 네, 오늘 리뷰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게임용 전동건 어떤 거 사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 GNG사 제품인데요. GNG는 그 아티산 인더스트리, 아텍샵이 전문 수입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양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새로 들어온 모델인 것 같은데요. 모델명은 SR25E2 APC M락이란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레일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자, 이 녀석인데요. 레일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보시면. 네. 저희 팀원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레일 길이가 약 한 15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 DMR 스타일로 나온 에어소프트 건입니다. DMR이 지정사수소총이라는 뭐 그런 약자인데, 실총으로 봤을 때, 실제 그 장비로 봤을 때는 소총으로 잡을 수 없는 거리, 좀 장거리인데, 소총을 개조해서 이런 장거리 뭐 반 저격 소총, 뭐 요런 지정사수 소총으로 그런 스타일로 나온 녀석입니다. 이 GNG 이 SR 시리즈는 GNG 아머먼트라는 실총 회사의 실총 모델을 그대로 라이센스를 따서 실총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외형적인 모양은 실총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기어박스가 전에 GNG 모델들 설명해드렸다시피 전자트리거 방식의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완성도도 높고 퀄리티도 높은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용으로 별도의 튜닝 없이 바로 쓰셔도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팀원들도 지금 GNG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뭐 기어박스 버그가 있다는 문제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희 팀원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꼭 리뷰만 찍으려고 하면 경기가 지나가고 전투기가 날아갑니다. 잡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녀석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레일과 그 DMR 스타일인데요. 탄창이 7.62mm 탄창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탄창이 일반 M4 탄창보다 5.56mm 탄창보다 더 커요. 이렇게 두껍게 생겼습니다. 일반 M4 탄창보다 두껍게 생겨서, 얘는 이제 다른 M4 탄창이랑 호환이 안 되니까 얘 전용 탄창을 써야 되는데, 그 아텍샵에서 이거 말고 옵션 탄창도 파는 것 같아요. 100발짜리. 그래서 그건 선택하시면 되고, GNG 제품들은 안에, 그러니까 전자식 볼트스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창이 삽입이 안 돼 있으면 격발이 안 됩니다. 네. 이 안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고, 그러니까 탄창이 들어가면 이 스위치가 눌리는데, 누르면 이제 작동을 합니다. 네, 탄창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또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요런 또, 재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 지금 ACOG는, 네, 덤입니다. 요거는 제 건데, 일단 오늘 리뷰하려고 일단 달아놨는데, 잘 어울립니다. DMR 스타일이라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 레일 길이가 15인치니까 그만큼 안에 이너바렐 길이도 길겠죠. 그래서 탄속은 뭐 각 팀이나 게임장에 맞는 탄속을 쓰지만 바렐이 길기 때문에 탄이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 다음에 집탄도 조금 더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 사격을 몇 번 해봤는데 살짝 먼 거리에서도 정말 잘 맞더라고요. 지금 내부는 다 순정입니다. 이너바렐도 다 순정인데 정말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형적으로도 네, 딱 그 지정사수 소총 스타일이죠. 여기다가 뭐 바이포드를 다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조금 이 고배율 스코프 스타일로 꾸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DMR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러고, 한 가지 이제 알려드려야 될 거는 요 그 25 SR25 APC인가요? 네. APC 이 모델은 세이프와 단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사수 소총이기 때문에 단발, 연발이 없어요. 안전과 단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전은 단발전이기 때문에 또 딱 맞는 총이죠. 근데 이제 연사가 필요하신 분은 네, 요거는 잘 확인하고 사세요. 요 SR25는
단발만 있습니다. 연발이 없습니다. 네,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격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오늘 요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네, 오늘 리뷰하러 나왔습니다. 이 CNG가 초반에 수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총 가격이 80만원 초중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60만원, 70만원이 안되죠. 60만원 후반대로 많이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정말 고장없이 쓰고 싶다, 게임용으로 조금 성능이 좋은 하이엔드급 전동건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NG SR 시리즈 선택하시면 게임 때 정말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격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DMR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격하는 모습은 좀 장거리 에어소프트에서 나름 장거리에 속하는 지금 거리가 20m, 25m, 25m가 넘는 거리에서 저기 있는 작은 타겟을 한번 쏴볼 건데요. 상당히 잘 맞습니다. 네, 지금 순정인데 보시면 저기 지금 아래에 있는 작은 장반들이랑 저기 능선에 있는 장반까지 거의 뭐 초탄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 괜찮네요. 어허. 네, 뭐 8일이 기니까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탄이 쫙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제 트레이닝하는 스타일대로도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사격 테스트 해봤고요. 제 총이 아니라서 아직 새 총이기 때문에 테스트 겸 해서 한번 쏴봤는데 보셨다시피 천자 트리거 방식이라 단발이라도 반응 속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당겨버리면 거의 연사 비슷하게 나갈 정도로 정말 좋은 성능 보여주는 GNG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SR25 APC 약간 DMR 스타일로 나온 길쭉한 스타일의 전동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관의 마감이라든지 뭐 이거는 GNG 제품들은 다 정말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한테 또 이 총으로 또 제가 전사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오늘 네 GNG SR25 APC-E2 모델이었는데요. 혹시나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은 네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게임장도 예약 손님이 아주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게임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